2022년 8월 18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를 포함해 미 농부들 상당수가 극심한 가뭄으로 밭을 갈아엎고 기르던 소를 내다 파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이 17년간 팀을 이끌어온 존 대니얼스 운영부문 사장을 해임하고 세판짜기에 들어갔습니다. 해리스 카운티에서 두 살이 채 안 된 아기에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유가 및 주택가격 급등 등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고로 미주 한인들의 한국 역이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를 포함해 미 농부들 상당수가 급심한 가뭄으로 밭을 갈아엎고 기르던 소를 내다 파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업계 로비단체 미국 농업인연맹 AFBF가 6월 8일부터 7월 20일 가뭄이 심각한 텍사스, 노스다코타,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가뭄 때문에 밭을 갈아엎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작물을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의 24%보다 높은 것이며 4분의 3에 가까운 응답자는 올해 가뭄으로 수확량에 타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목축업자들은 사육 규모를 50%나 줄였다고 답했는데 가뭄으로 물과 목초가 부족해지면서 예년보다 일찍 소들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 비료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은 텍사스 농민들에게 가뭄과 폭염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득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이 17년간 팀을 이끌어온 존 대니얼스 운영부문 사장을 해임하고 세판짜기에 들어갔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어제 레이 데이비스 구단주 이름으로 존 대니얼스 야구 운영부문 사장을 경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5일 선수단 수장인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을 경질한 텍사스는 이틀이 지난 어제 프론트를 이끄는 대니얼스 사장까지 해고했습니다. 이에 크리스 영 단장이 프론트 운영을 책임집니다. 지난해 100패를 넘긴 텍사스는 올해 초 대여로 꼽힌 코리 시거와 10년 3억 2,500만 달러에 마커스 시미언과 7년 1억 7,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고 우완투수 존 그레이를 4년 5,600만 달러에 영입해 마운드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는 올해도 하위권을 전전했습니다. 이에 최근 수년간 부진이 거듭되면서 대니얼스도 결국 옷을 벗게 됐습니다. 해리스 카운티에서 두 살이 채 안 된 아기에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지난 16일 해리스 카운티의 리나 히달고 판사는 이같이 밝히며 카운티 당국이 밀접 접촉 추적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히달고 판사는 이번 아기 감염 사례는 드문 경우이며 미 전역에서는 7번째, 텍사스에선 첫 번째 감염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12일 기준 해리스 카운티에서는 269명의 원숭이 두창 누적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휴스턴시에서 228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해리스 카운티 나머지 지역에서 41명이 발생했습니다. 유가 및 주택가격 급등 등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고로 미주 한인들의 한국 역이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외교통상부 이민통계 발표를 보면 한 해 약 1만 1,000명의 한국인이 한국을 떠나고 약 4,200명 미주 한인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을 떠난 10명 중 4명 정도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미주 한인의 경우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은 연방정부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연례 통계 보고서를 보면 현재 한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한 한인은 지난 2019년 기준 총 6,817명이었습니다. SSA가 한국 관련 통계를 처음 발표한 2006년에 732명과 비교하면 무려 8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에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이후부터는 연 7,000명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대통령실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재집권 1년을 맞아 노웨크 수리를 마친 항공기를 띄우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중미 엘살바도르가 갱당과의 전쟁으로 5개월 동안 5만 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8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